카미르에서도 가장 황량하고 가장 험준한 곳, 판지강이 지나가는 길입니다. 이 바위 절벽들 사이에 희귀한 야생염소가 살고 있습니다. 마코르입니다. 5월, 산 아래쪽은 아몬드꽃이 활짝 피는 때입니다. 마코르는 이 꽃을 따먹으러 산에서 내려옵니다. 마코르란 이름은 뱀처럼 꼬인 뿔이라는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것. 수컷의 뿔은 160cm까지 자랍니다. 꽃과 풀, 나뭇잎을 먹은 마코르는 다시 험준한 바위 절벽으로 돌아갑니다.